투자 수첨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돈이 되는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 타키언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두 인사의 코멘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LG화학의 신학철 CEO가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첫 번째 코멘트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잠시 후 30분 뒤부터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들의 첫 TV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전현직 대통령의 TV토론회인데 주목받고 있는 게 청중이나 준비 자료 없이 펜과 종이, 물만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슈 역시나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코멘트만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예, 그 신학철 이제 LG화학 CEO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관련된 이제 그 공화당의 그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그건 너무나 낙관적인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그 LG화학은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랑 완전 무관한 기업은 아니지만 양극재도 생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계획을 갖다가 수년 사이에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하진 않지만 그래도 더 IRA랑 밀접한 기업은 LG화학보다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LG화학이 이제 원래는 LG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의 하나의 부서였다가 한 3년 전에 이제 분사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어떤 이렇게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LG화학의 주주들은 나는 LG화학이 갖고 있던 2차 전지의 셀을 갖다가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것이고 그 2차 전지의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하게 해버리면은 이건 우리나라 지주사의 어떤 디스카운팅 요인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LG화학 자체 주가에도 큰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당시 많은 주주들이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반대를 표명했지만 결국 LG그룹은 LG화학의 대주주 LG그룹은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했는데 즉 강행한 결과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의 82%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2%라면 우리나라 이제 공시규정과 재무제표의 규정상 50%가 넘으면 단일 재무제표를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LG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공시를 하고 하지만 주요 특히 분기보고서 같은 정기보고서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의 보고서를 그대로 LG화학에 반영하는 단일 재무제표를 반영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만큼이나 그 IRA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시 이제 아까 신학철 대표의 이제 워딩으로 말씀을 돌아간다면 신학철 대표가 블룸버그 TV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잘 하지 않는데 종종 이제 해외 유수 언론과 이제 그 신학철 대표뿐만 아니라 유수의 우리나라 CEO들이 해외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한 것이 다시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나라 주주를 알게 되는데 신학철 대표가 약간 말씀 배경에 따라서 이제 IR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IR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전망을 이제 내비쳤습니다. 만약에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또다시 재선한다면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생각한 IRA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다면 IRA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있고 증권가의 전망은 사실 불안한 어떤 투자가들의 그 심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자가 질문했더니 신학철 대표가 설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지라도 IRA의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그 분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맞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의 분석들을 보게 된다면 두 후보자의 공통적인 부분,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트럼프 쪽에서는 완전 좀 반대의 진영에 서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그 첨예한 어떤 그 갈림길과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네. 정부가 민간과 이런 사업에 가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자율시장을 좀 추구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네. 민주당은
아니 그러다가 이제 약자들이 계속 가난해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맥락으로 강력하게 언제나 이제 그 정권이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은 IRA를 반대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근본적으로 어떤 것도 반대하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사실은 이제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수 집단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발간한 책이 있는데 보수의 약속이라고 해서 한 9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책에 뭐라고 천명돼 있냐면 IRA 자체의 어떤 취지는 우리도 동감한다. 하지만 IRA를 통해서 IRA에 관련된 유료 몇몇의 정치인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식에 대한 IRA는 우리는 이제 그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IRA를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영철 그 대표가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지라도 사실은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한 것과는 공화당의 싱크탱크에서 발견한 책자하고는 아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에너지 환경 특별 보좌관을 지낸 이제 뱅크스라는 이제 분이 와서 한국 언론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똑같은 이제 이슈를 다뤘습니다. 똑같은 이슈를 다뤘는데 동일한 기조를 얘기했습니다. IRA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한다. 반대하는데 뭐 아시지만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IRA는 법으로 A가 액트 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법을 폐기하려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다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상하원을 다 장악하겠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지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행령과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IRA를 최대한, 지금의 IRA를 최대한 영향력을 갖다 축소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신 대표의 어떤 발언과 공화당 인사들의 어떤 시각과 발언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전면 수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2차전지 시장에도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사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할게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거의 공화당 이제 그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지만 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작년 7월에 선거운동 하면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본인이 다시 백악관에 재입성을 한다면 내연 기관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가 계급장을 떼고 내연 기관차를 붙는다면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가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전기차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자체와 시황 전체가 내리막길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나마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적인 지원인데 보조금은 당연히 폐지될 것이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다시 입성한다면 내연 기관차를 2030년, 2035년에 걸쳐서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시되었는데 이 법안을 나는 폐기하겠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를 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가장 최종적인 이제 수요처를 할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강력한 지지대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IRA 법안의 그 전면적인 개편도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할 수 있는 내연 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장려한다라고 한다면은 내연 기관차 입장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전기차 입장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기 네. 때문에 전기차 업종 관련된 2차 전지 생태계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신 것이 타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대선 토론회에서 지금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너무나도 근소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갈지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2차 전지 전기차 생태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이야기 오고 갈지 저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사의 발언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사 발언 확인해 보시죠. 네, 노벨 경제학자의 수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다면 관세를 부과하게 돼 그러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담은 코멘트입니다. 오늘 TV 토론이 있어서 그런지 네. 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를 두 가지를 꼽아 오셨습니다.
우선 뭐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무역 장벽에 대한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우선 중국 관세 한 60% 이상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처음에 이제 그 초임으로 이렇게 대통령 당선이 됐을 네. 때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중국에다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압박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뭐 무역 분쟁이다, WTO 제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이제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그 중국이 사실은 이제 수출로 사실 먹고 사는 국가인데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니까 관세 말고 다른 차원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그다음 최근에 했던 바이오 액트 바이오 이제 생물 이제 보호 안보 법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갖다가 억제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반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벌써 머릿속에서 많이 이제 희미해지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가 얼마냐면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요? 예, 예. 그 100만 명이라는 거는 사실 6.25 전쟁 생각해 보면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최우방 국가였던 미국이 와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미국 군인들뿐만 아니라 유엔의 참전군이 많이 죽었지만 유엔의 참전군을 비롯한 모든 군인 죽인 숫자보다 그 코로나로 죽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국에 있는 민심이 중국을 너무나 싫어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중국을 좋아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중국 갔다가 억압을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은 일관된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관세를 갖다가 해서 이제 자기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지금의 관세를 높여서 60%까지 하겠다라고 또 이제 천명을 했어요. 천명하니까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유수의 이제 경제학자들 이건 뭐 굳이 경제학 박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니어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게 관세가 높아지면 그대로 온전히 중국산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일상에서 그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것들을 네. 사실은 그분들이 지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까봐 반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걸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약간 아이러니한데 네. 아이러니가 뭐냐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또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처음 출범하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본인의 정책을 실현시킬 수는 없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IRA이고 네. IRA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법안이 뭐냐면 인프라 이제 지원 법안이라고 IRA 제2라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한 1조 달러가 넘는 법안인데 그거를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실현을 했어요. 실현할 당시만 해도 그 로렌 서머스라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클린턴 정부실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 하버드 총장을 지낸 역시 이분도 경제학 박사이고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계속 지적한 게 무엇이냐면 그거 그대로 너네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미국 정책을 갖다 미국 그 경제를 부양하다가 인플레이션 생긴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제 그 파월 의장이나 무시했거든요. 무시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그래서 전 세계가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시청자분들도 다 고통을 겪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의 이제 서두에 그 말씀드린 경제학 박사들이 경제학 수상자들이 야 트럼프 너가 이제 60% 관세를 추가로 매기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져가지고 사실은 어쩌면 7월이나 올 늦어도 12월쯤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희망이 온데간데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예, 그 네.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입는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생필품이 올라가게 되고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의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고통이 수반되는데 인플레이션 올리려고 하는 관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이 예민한 시기에 그분들이 이건 내가 우리가 반드시 얘기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지성인으로서 이제 천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앙은행이라든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물가와 고용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죠. 뭐 대선 네. 후보자 입장에서는 표심이 가장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물가가 미국이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멘트를 들고 오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금리 같은 경우 한 5.5%고 네. 우리나라는 3.5% 정도인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시청하신 분들 다 보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집을 담보로 이제 이자를 갖다 빌릴 때 네. 우리가 신용대출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금리가 다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불하는 이자 비용이 내려간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만약에 관세를 본인의 공연대로 60% 중국산 물품에다 60%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다시 재점화한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려간다고 생각해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재점화 가능성이 높아지면 페드 위원들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습니까? 인하를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또 다른 어떤 연관 관계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투자 관점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제 수요 공급 관점에서 주식 시장에서 그 공급이 돈이 많이 풀리니까 공급이 많아집니다.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한 재화를 두고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재화에 대한 가격이 높아진다. 이걸 주식 시장에서는 멀티플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멀티플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만약 관세가 올라가고 금리가 다시 내려가지 못한다면 멀티플이 사실은 하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얘기했던 지금 S&P가 5,500 뭐 올해 연말에는 뭐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몇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갖다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11월이죠.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를 앞두고 오늘 첫 TV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15분 뒤에 시작이 될 예정인데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시장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이벤트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좀 다뤄준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